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과 조화 2회 우승자인 조명숙 군을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만났습니다. 조명숙 군은 신라의 달빵과 같은 오래된 우리나라 가곡을 그때 그 사람들보다도 더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 청년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조명숙 군은 천재적인 그 노래 솜씨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의외로 조명숙 군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즉 노래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능력자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실력과 함께 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굳이 영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 최소한의 돈 문제까지 모두 통과를 해야지만 노래를 통해서 대중을 울릴 수 있고 대중에게 노래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또한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꼭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의 가수들, 특히나 압도적인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은 하늘이 내린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조명석 군은 없었습니다. 조명석 군은 어릴 때 할머니와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돈이 별로 없었으며, 가난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기에는 여러모로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트로트가 조화가 아니었다면, 그곳에 출연해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래를 부르지도 가수로서 활동을 고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트로트가 조화에 출연하는 많은 가수들 혹은 지망생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가수로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명석 군은 과거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충분한 실력으로 말미암아 선배 가수들이 기획사를 세워 그를 돕고 싶다고, 그의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고 싶다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명석 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힘들 정도로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조명석 군의 모습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조명석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사랑합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바이.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돌보라
일어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